아론의 밤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이거는 다 퇴근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일단 또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씻어야 되니까 샤워. 이제 제가 하루 종일 스케줄 하고 있으면 노순이랑 잘 못 놀잖아요. 그럼 애들이랑 뭐 산책하던지 많은 노는 편이에요. 제가 밤에. 그래서 노순이 그리고 뭐 다 씻고 나서 노순이랑 놀고 게임 원래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해요. 심심할 때. 그래서 게임 배그 자주 하는 편이라서 배그 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전날 밤에 내일 스케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 이제 마음의 준비하는 거죠. 아 내일 진짜 힘들겠구나, 아니면 아 내일 금방 끝나겠구나, 아니면 아 내일 오래 걸리겠다, 이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의 스케줄 네, 이렇게 해서 아론의 낮과 밤 내 구조 끝났습니다. 안녕. 밤에는 들어오면 청소를 생각을 하고 청소 이제 뭐 청소할 게 있으면 청소를 하고 빨래할 게 있으면 빨래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나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들, 뭐 방송을 했으면 방송 모니터, 뭐 안무 연습을 했으면 안무 연습 모니터, 뭐 녹음했으면 녹음을 했던 음원을 받아서 모니터를 하고 그런 시간을 또 가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생각할 때가 있고 생각을 안 할 때가 있는데 야식이에요. 바로 야식이 좀 촬영이 근접하다 이러면은 야식 생각을 안 하는데 조금 스케줄 널널하다 하면 좀 야식을 생각을 해서 오늘의 야식을 뭐 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또 합니다. 전이라든가 육회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찾아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낮에 생각하던 게임을 이 끝나고 와서 게임을 보통 합니다. 게임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는 러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잠이 듭니다. 우리 러브 여러분들께서 무슨 재미있는 글을 올리셨나, 또 어떤 재미있는 사진을 올리셨나, 또 어떻게 지내셨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낮의 내 구조가 좀 더 심플한 것 같아요. 밤 버전 밤은 좀 많아. 밤 야식 야식도 있고 트랩 그리고 녹턴 더 녹턴 우리 앨범이 더 녹턴은 밤을 주제로 만든 앨범이라서 녹턴을 밤에는 추가해봤고 야식 밤에 빼놓을 수 없죠. 아 요새 야식을 못 먹어요. 컴백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야식 못 먹고 얼마 전에 그 러브들이랑 딸기 주물러 이거 만들어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민기한테도 하나 받았어. 근데 제가 더 맛있어요. 뇌 구조를 잘 그려봤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생각나는 거 몇 개 조금만 적어봤습니다. 안녕. 일단 밤에는 야식이죠. 야식. 야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치킨, 탕수육, 비빔면. 비빔면 플러스 삼겹살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너튜브. 제가 저번에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넷플릭스에서 어떤 거를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빌어먹을 세상 따위였어요. 러브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뭔가 기존에 없었던 그런 그런 영상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게임, 그리고 공카. 제가 주로 밤에 활동을 많이 하네요. 보니까 아침에는 좀 자는 시간이 많은 것 같고 술 가끔, 그리고 할머니와 통화, 할머니 영통. 자, 그러면 렌의 내구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뭔가 아쉽긴 해요. 또 더 많긴 한데 또 다 보여주고 다 적자니 또 너무 많은 것 같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뭐 브이라이브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이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먹는 양이 많지 않아요. 근데 밤 되면 더더욱 음식 생각이 많이 나는 거 어쩔 수 없어서요. 생각만 합니다. 낮에는 생각을 하고 실천으로 옮기고요. 밤에는 생각만 해요.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저는 그 제가 좋아하는 축구 게임을 하는데요. 밤에 방에 불 꺼놓고 이 축구 선수를 강화를 해야 돼요. 좋아지려면 밤에 해야지 뭔가 강화가 성공률이 좀 높은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밤에 많이 하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집에서 창밖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창밖을 바라보면서 다음날 스케줄을 생각하고, 일어나야 될 시간을 알람을 맞추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입을 옷들을 미리 정하고, 그런 일을 밤에 많이 하죠. 청소를 합니다, 밤에. 저는 그 아침에, 보통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날이 많기 때문에 들어와서 씻기 전에 청소를 해요, 먼저. 뭐 빨래도 돌리고, 그 빨래 말라있는 것도 다 개고, 정리도 하고, 그냥 TV 틀어놓고 청소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청소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죠. 아마 다 러브들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낮과 밤에 하는 생각들이. 지금까지 저의 내구조였습니다.